And do you feel the pain? This pain I felt in you, as if I await you the words. It's alright. It's alright.시원한 물길 따라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며 여름 휴가지로 인기 높은 단양. 이곳 단양 소백산 자락에는 누구나 쉬어가고 싶은 전통 한옥마을이 있는데요. 21가구의 한옥이 정겹게 펼쳐진 이 마을에 유혜정 리포터가 떴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오늘의 집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김종렬, 김종복 부부를 소개합니다. 대지 990제곱미터에 방, 거실, 대청 누마루가 있는 본체와 방과 거실이 있는 별채, 이렇게 두 개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귀촌 5년 차인 부부는 20년 전부터 서울 단독주택에 살면서 나중에 지을 전원주택에 대한 그림을 그려왔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두 분은 전원생활을 결심하시게 되신 계기가 또 있으신 거예요? 40대 중반부터 귀촌을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실은 귀촌하는 거 좋은데 애들을 키워야 될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제가 미루고 미뤘는데 또 우리 아들들 둘이가 다행히 효도를 하려고. 아이고. 서른 안 돼서 둘이가 장가를 가주는 거야. 아. 그래가 우리 막내 아들 장가 보내고 3년 안에 귀촌을 딱 했다는 거 아니요. 아, 정말요? 와, 3일 만에요? 와. 그 결혼 끝나자마자 네. 또 집도 매매가 되고 귀촌을 하라고. 아니, 그럼 이 많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단양으로 오시게 되신 거예요? 뭐 여기에 뭐 연고지가 있으세요?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남편이 단양 한옥학교를 오게 된 거야. 아. 그래 와가지고 관계자분한테 우리도 그러면 저 혹시 필지 하나 남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하고 한옥학교를 졸업을 하고 집에 가 있었더만은 전화가 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치가 어딘 줄도 모르고 일단 계약금 보내고 다음에 와봤죠. 그런데 여기야 너무 좋으셨어요. 왔을 그랬는데, 때 예, 네. 처음에도 뭐 좋기도 했지만은 네. 저 아래 가마 여기가 좀 외진 것 같았어요. 근데 집을 짓고 보니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지금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은 탁 트인 전망이 정말 일품입니다. 처음에 부부만 살기 위해 지었던 집은 주변 요청으로 민박을 위한 별채까지 짓게 되었다는데요. 그럼 주거 공간인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통을 그대로 살린 외형과 달리 내부는 현대식입니다. 기능과 필요에 따라 전통식과 현대식의 모습을 섞어서 지었답니다. 와, 선생님, 제가 여기 딱 들어왔는데 아파트하고는 좀 다른 되게 좋은 향이 나요. 그렇죠. 소나무가 많이 들어왔어요. 소나무요? 예, 그래서 소나무 향이 날 거예요. 아, 이게 소나무 향이구나. 예, 그래서 일단 기분이 좋아지죠? 네, 엄청 기분 좋아져요. 그래서 와. 한옥을 선택하기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옥만의 그런 뭔가 또 매력이 있는 거네요. 네, 이 소나무 향이. 장점입니다. 근데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사이사이에 나무에 네. 살짝 금이가 있는 게 보이는데 네.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건가요? 아니면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 제가 몰라서. 자연적인데 네. 나무가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마르면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연적이라 봐야죠. 한옥을 지을 때는 완전히 건조하지 않고 70% 정도 마른 나무를 이용해서 지어야 뒤틀림이 적다는데요. 완전히 건조한 나무를 사용하면 자르기가 어려워서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나무가 수축하면서 집안 곳곳에 이렇게 틈새가 생기는데 이를 막기 위해 솜을 틈에 밀어 넣어줍니다. 한옥은 지금 여름이어서 모르겠는데 겨울은 되게 추웠던 경험이 있는데 네, 겨울은 어떻게 대비하세요? 그 단열 때문에 샤시를 많이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추워서 겨울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아무리, 생활하는 곳이니까. 보일러를 뭐 시계 끄는데도 추워서 겨울을 나기 힘들어요. 백도 그 신소에 그 솜 같은 그 단열재가 있어요. 아, 솜이 솜같이 이렇게 몽실몽실하게 생긴 네, 거예요? 네. 그런 단열재를 썸으로서 단열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전통과 현대가 네, 이렇게 그렇죠. 다 융합이 된 그런 집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와. 하얀 회반죽을 바른 것 같은 이 벽 안에는 현대식 건축 자재가 들어있는데요. 돈, 방음, 단열은 물론 불에도 강한 친환경 단열재, 천연 양모 인슐레이션을 썼답니다. 단열재를 속에 넣고 하파이라든지 다른 소재를 막고 난 뒤에 한지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불이나 타지도 않고. 아 진짜요? 되게 잘 타고도 생겼는데? 네, 안 탄대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걸 당연히 제가 많이 쓴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겉과 속 모두를 자연 소재로 만든 건강한 집입니다. 흔히 지붕은 헤어스타일과 같다고 하는데요. 지붕 모양에 따라 집의 이미지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한옥의 아름다움을 한껏 올려주는 기와 지붕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선생님, 한옥 가면 예. 다 그 멋스러운 지붕 이런 게 진짜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와서 보니까 유독 이 선생님 댁의 기와 지붕이 멋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와는 토기와 또 시멘트 기와가 있는데 두 가지가 나뉘네요? 예, 근데 저희는 시멘트 기와가 아니고 토기와라고 네. 전통식으로 가마에 구워서 만든 기와예요. 흙으로 다 이렇게 빚어서 구워서 그렇죠. 올리신 거예요? 네. 시멘트 기와 말고 왜 흙 기와를 올리신 거예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토기와는 그 자체가 참 그 문장도 이쁘고 네. 또 뭐 뒤 마무리 페인트 칠을 안 해도 되고 장기간 보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토기와를 선택한 거예요. 아, 오히려 더 시간이 지날수록 멋스러워지는 기와이기도 네. 할까요? 뭐 우리나라 전통 그 뭐 남대문이라든지 그런 기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그럼 뭐에다가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기와를? 흙을 한 20에서 3cm를 기와한테 넣은 거예요. 아, 흙기와 밑에 또 흙을 이렇게 네, 넣으신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단열이라든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아, 그 선조들의 지혜가 다 담긴 정말 전통식 기와인 거네요. 그렇죠. 한옥에서 즐기는 전원 생활은 어떨까요? 집 뒷뜰에는 부부가 살뜰하게 키우는 게 있는데요. 바로 매일 푸른색 계란을 낳는 청계와 텃밭에 있는 싱싱한 채소입니다. 우와! 근데 또 유기농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연하겠어요. 그런 거 많이 따셔가지고 많이 드셔. 알겠습니다. 상추, 오이, 고추 등 키우는 재미, 보는 즐거움이 쏠쏠하다는데요. 게다가 직접 수확한 식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만든다는 자부심과 든든함까지 생긴답니다. 집 옆 가마솥 아궁이에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는데요. 바로 직접 키운 닭과 인삼으로 만든 백숙. 와, 어머니 너무 맛있겠어요 이거. 풀어놓고 기른 시골 닭이라 튼실합니다. 힘도 좋으네 우리 아가씨. 어이구 시원하네요. 아내의 정성으로 만든 점심 식사를 남편이 지은 시원하고 정겨운 한옥에서 먹기로 했는데요. 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직접 키우고 담궈 더 맛있는 반찬. 또 제가 한옥에 오니까 더 정겨운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놀러 온 것 같기도 하고. 저희들 또 그 손자가 있기 때문에 걔들이 오면 너무 좋아해요. 1박하고 1박하고 가는데 네. 좀 그 걔들 나름대로 좀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며칠 좀 푹 쉬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또 직장생활 하다 보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애들, 어떻게 보면 애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네. 귀엽기도 하고 그래요. 손자들 오면 참 귀엽고 좀 그런 맛에 삽니다 사실은. 이 한옥에 사는 것 자체가. 한옥 건축의 활용 점정은 누마루. 이 집은 한쪽 처마를 길게 내 누마루를 두었는데요. 전망도 보고 차 마시는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마루에서 마시는 홍합꽃 냉차 한 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집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죠? 예뻐요. 색깔도 너무 이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소확행이라고 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는 이 전원생활의 소확행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걸 뭐,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난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네. 소백산의 구름이 지금 오늘 날씨가 이래 너무 이뻐요. 막 더워가지고 꽃들이 고개를 숙였는데 막 저것들이 막 방긋방긋방긋 웃으면서 나를 반기는 것 같아요. 이미 시작이신데요? 저거 제가 언제... 전원 생활을 위해 지은 한옥에서 인생 2막을 황금빛으로 밝게 이어가고 있는 부부. 한옥 마을에 와가지고 한옥을 지었잖아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아, 한옥 짓기를 잘했다. 또 집 손님 들어오면 아, 집 너무 이뻐 이쁘면 저도 막 그냥 뿌듯하시고 맞아요. 막 저도 이 부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칭찬도 즐겁고 네. 다 행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마다 거의 뭐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저도 행복해요. 칭찬했고요 오늘 네, 너무 행복해 진짜요. 네. 건강한 집, 편안한 집을 위해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새로운 스타일의 한옥을 지었는데요. 건강한 퓨전 한옥, 마이맨션. 여기는 부부의 정성과 애정으로 지은 단양의 한옥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 마이맨션!